와, 진짜 멋있다. 미쳤네. 나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볼까? 아, 이거 메일 보내주신 분 진짜 고마워요. 일본도 있네? 중국도 있네? 전부 다 동북아잖아. 동북아시아에는 정말로 강력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가적으로 북한과 몽골, 대만이 있는데 이세개 국가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들입니다. 동북아시아는 서유럽, 북미 지역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3개에 속하는데요. 일단 GDP로 따지면 세계 GDP 2위, 3위, 12위, 23위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한국, 중국, 일본의 GDP를 전부 합치면 유럽연합의 GDP보다 높습니다. 인구도 만만치 않은 편인데요. 전 세계 인구 중 23%가 여기에 몰려있습니다. 군사력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매우 강한 편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국가들이 몰려있을까요? 5000년 역사를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현대사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현대사만 알아도 왜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국가들이 몰려있는지 알거든요. 한 문장을 요약하자면 사실상 냉전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자, 일단 배경부터 알아봅시다. 1900년에 중국은 분열이 됐고 한국은 일본한테 식민지 당하기 직전이었고 일본은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친 5명 때문에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지화됩니다. 삼국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일본의 힘이 점점 세지다가 세계 대공황이 터집니다. 일본에선 더 미쳐 날뛰기 시작했죠. 돈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군국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만 점령한 게 너무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중국을 공격합니다. 중일 전쟁이었죠. 하필 이때가 장제스랑 마오쩌둥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여서 일본은 더욱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령할 땅이 많거든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가 일본이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다. 코스염이 있는 아주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코스염을 싫어하는 독수리를 기습하는데요. 독수리는 빡쳐가지고 일본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되게 큰 폭탄을 개발 중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분간이 안 가서 일본한테 실험을 해봅니다. 되게 큰 폭탄에 맞은 일본은 항복을 합니다. 그 결과 일본 경제에는 개판이 났죠. 그리고 식민지였던 한국은 독립을 합니다. 아, 대만도요. 그런데 곰한 마리가 한반도 북쪽을 점령합니다. 곰이랑 경쟁 상대였던 독수리는 이에 대응해서 한반도 남쪽을 점령하죠. 그래서 북한이랑 남한이 생깁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장제스가 전쟁에서 져서 조그만한 섬으로 쫓겨납니다. 아무튼 북한의 돼지 한 마리가 또 땅이었고 싶었나 봐요. 일본하고 아주 똑같아요, 아주. 그래서 곰에게 부탁을 해서 전쟁 물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독수리 친구는 남한을 도와주었고 결국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위협을 느껴서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지다가 결국 휴전을 하죠. 여기에 전쟁 물자를 팔고 있던 일본은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고 몇년 후에 한국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국민들하고 함께 경제 성장을 하더니 꽤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몇년 뒤에 중국은 개혁 개방을 했고 경제 성장이 성공했습니다. 이러다가 1991년에 곰이 지지를 칩니다. 네, 여기까지가 동북아시아 현대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데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전진기지화시킵니다. 그리고 발전을 시키죠. 그래서 냉전이 끝나고 보니까 중국은 개방을 했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세개 국가의 공통점은 쌀농사를 짓는 지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쌀농사를 짓는 지역은 원래 인구가 많습니다. 자세한 거는 중국에 사람이 많은 이유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군사력이 많이 증강된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분단국이 무려 4개국입니다. 그리고 이 분단국 4개는 서로 불신하는 사이입니다. 한국과 북한, 대만과 중국이죠. 그래서 항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력한 지역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네, 동북아시아는 정말로 특이한 지역인데요. 정치 체제도 다양하고요. 지금 나오죠? 민족주의 개념이 강합니다. 민족주의 개념이 강하다는 것은 분열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근데도 분열이 된 나라가 한국과 북한, 중국과 대만이 있습니다. 정말로 특이한 지역이죠. 그리고 치안도 좋은 편이고 교육열도 강한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나라를 가진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